우리나라식 세대구분은 일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이 통념입니다. 세는 가문의 시조로부터 나는 몇 번째 후손인가를 세는 뜻이고, 대는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몇 대 조상인가, 아래로는 몇 대 후손인가를 세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계 친족의 촌수를 셀 때 양자의 꼭지점에 계신 동일 조상까지의 대수를 합치면 촌수가 됩니다. 즉 고조, 증조, 조부, 부모가 같음에 따라 8촌, 6촌, 4촌, 2촌이 되는 셈법이 우리나라 세대의 뜻입니다. 오늘 MZ세대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이 서양식 세대 구분은 뜬금없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뜬금없다고 하니 역시 서양식 인문학적 구분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명확한 표현이 궁할 때 두루 뭉술한 표현을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선대를 뒤따르는 세대라는 뜻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참전 세대로서 현재 MZ세대의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딴 동네에서 온 외계인 같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구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인생 선배로서 염려드는 것은 불안 속을 헤엄치는 듯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낚시꾼의 미끼가 범람하는 물속을 헤엄치는 고기는 언제 그 미끼를 물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MZ세대 생활 주변에는 구세대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투기성 미끼가 산재합니다. 가상화폐, 증권, 복권, 허가난 도박, 불법 도박, 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등 불안 요소들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MZ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장애가 허둥경기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에 MZ세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혼란한 정치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철지난 이념 논쟁이 권력 집단들의 정치도구로 이용되면서 저열한 험담들이 덕담처럼 회자되고, 소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사회 괴보로 실재하는 듯 대립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진보, 보수와 좌파, 우파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논할 것이지만, 이 같은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MZ세대는 자신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헷갈리는 정서불안까지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 MZ세대는 자신 스스로 자아를 이 혼란에서 구해야 할 때입니다. 자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얻는 경험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일부 관념들을 자아 성취의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자아의 성격으로 정돈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경험이나 정보로 잘못된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마약에 취하는 것은 그의 자아가 연가시처럼 숙주에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곤충에게 연가시는 외부로부터 감염됩니다. 그러나 자아는 자신이 생성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건강한 자아 제1의 조건은 윤리의식이 토대에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윤리는 그 원리가 인간의 정신,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윤리에 근거하여 형성된 자아는 개인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대인관계의 원만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MZ세대 여러분, 재미난 소설은 뒤에 읽으시고 윤리 도덕을 읽고 이해하여 생활의 건강과 인간적인 인격을 먼저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